자, 그러면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요, 그 우리가 그 의료기기 위험 관리 개요, 그다음에 그 위험 관리의 국제 표준들 공부하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ISO 14971 2007 버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국제 표준은 2019를 쓰고 있는 겁니다. 14971 2019 버전을. 그래서 CE 같은 경우에, 유럽 CE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이 이제 2019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나라 공부니까 2007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표준, 국제 표준으로 2019를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추진 절차 및 방법 말씀드리고, ISO 14971 규격에 따른 추진 실무, 또 위험관리 파일의 작성, 여기에 대해서 그 위험관리 절차서, 그러니까 위험관리 계획서랑 위험관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같이 다룹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그 1회 의료기기 위험관리 개요에서 위험관리 개념과 정의,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험관리의 개념과 정의에서 그 위험관리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료기기 위험관리라는 것은 의료기기의 그 설계, 생산, 유통, 사용 등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 이걸 리스크라고 그러죠. 이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진화된 안전 시스템이다. 그래서 ISO 14971이 적용되고 우리나라는 2007을 쓰고 유럽은 2019 버전을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만날 때 분석, 평가, 통제다.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이 용어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ALARP는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그 이치에 맞게 줄여 나가는 것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 위험을 낮추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분석, 평가, 통제를 하는구나.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한다는 거. 그래서 분평통, 이세 글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RA 시험에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분평통, 분석, 평가, 통제로 위험을 낮추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크는 이제 합성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ISO 14971 2007 버전을 위험 관리 그 프로세스로 쓰고는 거고요. 규격으로. 그래서 자동차의 뭐 리콜 사건이라든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런 거는 아주 뭐그 위험한 문제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리콜 되는 것은 그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리콜되는 경우들, 또 드럼 세탁기에 어린이 질식 사고. 그래서 드럼 세탁기 안에 어린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 안전 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도어 전면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지 마시오, 뭐 이러한 스티커도 부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발생한 후에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위험도 관리해야 된다. 위험도 관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한 부분이 위험 관리죠. 그러다 보니까 GMP에서 GMP 심사 받을 때도 위험 관리 그 보고서가 같이 다 있어야 되고, 위험 관리 절차서가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고서가 또 있다는 말은 계획서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GMP상에서는 크게 위험관리 절차서, 위험관리 계획서, 위험관리 보고서, 요렇게 문서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까지는 이제 같이 공부하니까, 장시간 이어지겠지만 한번 끝까지, 같이 공부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다루고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 관리라는 말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정의가 위험을 발견하고 확인, 즉 발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통제하는 거다. 그래서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최적의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평가라, 그러니까 통제다. 이렇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 관리라는 말을 만나게 되면 위험도 경영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의 한 부분이 위험 관리가 되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도 IEC 60601-1도 2판에서 3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게 왜 바뀌었냐? 위험 관리 측면에서 바뀐 거죠. 위험 관리 측면에서. 또, ISO 13485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도 2016 버전으로 바뀌었죠. 그럼 그것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바뀐 겁니다. 또, 의료기기 위험 관리에서 사용 적합성이 파생됐죠. IEC 62366이 파생된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위험 관리 때문에 규격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IEC 60601-1 3판이라든가, 뭐, 또, 사용 적합성 규격이라든가, 또, GMP도 ISO 13485 2016 버전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위험 관리 때문에 파생되는데,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자, 이해 가셨죠? 바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의료기기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그 위험 관리가 점점 강화되니까 규격들이 계속 업데이트 될 수밖에 없다. 또 산업이 점점 고도화되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위험 관리의 정의는 위험 리스크를 이 리스크는 이제 합성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좀 있다가. 이 위험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분평통이란 말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is the identific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risk and the selection of the most advantageous way of treating it. 그래서 위험 관리는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처리하는 가장 이점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분석, 평가, 통제, 분평통 이세 글자만 꼭 기억하면서 가면 아무리 구구절절한 말이 나와도 분석, 평가, 통제하자 이 얘기구나.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하자. 물론 그 전에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분석, 평가, 통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분평통을 잊지 말자.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위험 관리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위해라는 말이 함이에요. 그리고 위해 상황은 hazardous situation. 그러면 위해 요인, hazard, 위험, 리스크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제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잘안 가니까. 그래서 여기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빙판길이 있어. 그럼 빙판길은 위해 요인이죠. 그럼 빙판길을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위의 상황이 발생되죠. 그러면 뛰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넘어지나요? 뛰어가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위의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빙판길 자체가 위의 요인입니다. 그죠? 위의 요인이고 여기서 넘어지게 되면 위의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재산상의 손해 또 신체에 물리적인 상해가 오게 되면 그걸 위해라고 합니다. 아셨죠? 위해라는 말. 자, 그럼 이제 이해가 갔죠? 자, 그럼 위해는 함이지만 결국 영어로는 함이지만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 상해, 인저리, 즉그
부상을 입었다는 뜻이죠. 또 데미지, 손상이 왔다는 거죠. 또 재산상이나 환경상의 손상이 왔을 때 우리가 harm, 위해라고 한다. 그리고 위해라는 말은 일단 뼈가 부러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위해 상황은 빙판길이죠. 사람, 재산 또는 환경이 하나 이상의 위해 요인에 노출되는 상태가 바로 위해 상황이다. 위해 요인은 해저드죠. 그래서 바로 이 빙판길입니다. 그래서 위해의 잠재적 발생 근원입니다. 여기서 해저드라는 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니까 IEC 60601-1도 3판부터는 잠재적인 것까지 따지라는 거죠. 즉 뛰어가도 안 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걸어가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 원인까지,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를 하라는 말이 해저드가 됩니다. 해저드. 그 다음에 위험은 리스크죠. 자, 리스크가 뭐의 합성어죠? 자,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요 두 개를 합한 게 리스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말은 위험이지만, 리스크라는 말은 위험이지만, 그 위해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요 두 단어를 조합한 것이 이제 그, 저,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조합했다는 말이 바로 리스크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자, 그래서 위의 요인은 빙판길이 되고, 그러면 그, 레이저 치료기다. 그러면 레이저 빔이 위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레이저 빔이 위의 상황은 레이저 빔이 눈에 맞으니까 의도되지 않은 레이저가 눈에 조사가 되면 위의 상황은 뭐예요? 실명이 된다. 즉, 그 망막을 레이저가 쏘게 되면 안 보이죠, 진짜. 일시적으로 안 보입니다, 진짜. 근데 그게 계속 조사가 돼? 그럼 언젠가는 실명이 되겠죠. 그럼 발생 가능성은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심각성은 일단 발생되면 장애가 오니까 되게 높은 등급이 되죠.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골절이 오죠. 그래서 위해가 됩니다. 발생 가능성은 그 10분의 1 정도의 확률이다. 심각성은 낮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위해를 그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통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연탄재를 뿌린다. 뭐 여기다가 모래를 뿌린다. 여기다가 그 카펫을 깐다. 그럼 일단 카펫을 깔면 절대 안 넘어지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아니면 신발을 그 뾰족뾰족한 그게 나온 그런 신발을 신고 간다. 절대 안 넘어지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왜 갑자기 뭐 뾰족뾰족한 걸 신는다? 여기다가 그 빙판길 위에다가 모래를 뿌린다. 이럴 설명을 왜 드렸을까요? 바로 요것 때문이죠. 리스크라는 말은 위해, 즉 골절을 입은 거죠. 골절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의 조합인데 연탄재를 뿌린다, 카펫을 깐다 이런 거를 설명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일단 넘어지면 다치죠. 즉 심각성은 못 줄이죠. 심각성은 못 줄이지만 발생 가능성을 없는 단계까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죠. 물론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가 넘어진다. 그거는 뭐 그냥 넘어진 거죠. 그 사람이 그런 거는 위험으로 따지지 않죠.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죠. 그건 잠재적인 것도 아니죠. 왜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발생 가능성은 줄일 수가 있는데 심각성은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심각성은 못 건드립니다. 아무리 분석, 평가, 통제를 하더라도,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를 하더라도 심각성은 절대 줄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발생 가능성만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결국 위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위험 관리는 결국 의료기기를 사용 및 취급하기 전, 취급하는 전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처리 방법을 선택하고 수행한 활동이다. 그래서 아까 요 영어에 대한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또 봤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하는 것이 위험 관리다. 이걸 꼭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평통이라는 말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랬죠? 자, 그래서 위험이라는 말, 리스크는 결국에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 즉 probability죠. 확률적인 겁니다. 그래서 harm, 위해의 발생 가능성과 위해의 발생의 심각성, 이 두 단어를 합친 게 위험이다.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probability, 즉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그 합친 말이다. 그래서 얘를 분석, 평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을 확 줄이고 이게 이제 위험 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각성은 못 줄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넘어지면 골절이 올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의료기기 사고 사례를 보면 피임기구에 의한 사망사고는 이거는 저 로빈스 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에. 근데 여기서 이제 자국 내 피임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자국 내 피임기구가 얘가 이제 그 생물학적 적합성이 위배되는 그 재질을 썼죠. 생물학적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료를 쓰는 바람에 부패성 유산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 골반에 염증이 오거나 또 불임이 되는 이런 원인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반품됐죠. 그래서 판매 중지 및 리콜됐고 이 회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위험 요인을 관리를 못해서 인체 적용 시 그 생체 적합성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기 조격기, 그래서 그 당뇨병에 걸린 분이 어르신이었는데 이제 그 저 당뇨족이 있는 사람이 이 조격기를 썼죠. 근데 얘가 이제 온도 조절이 안 돼서 43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당뇨 가뜩이나 당뇨족인데 화상까지 입었으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당뇨병에 걸리면 우리가 신체 일부를 잘라내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 환자가 조격기를 사용하던 중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거죠. 정상이면 어우 뜨끈해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 하필이면 당뇨족이었다는 거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리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험 관리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과열 방지 장치를 넣어서 그죠? 43도가 안 넘어가게 한다거나 또 온도 조절 및 표시 기능 이런 것을 제대로 설계하거나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제대로 기록 기재를 한다거나 이러한 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사람에게 안전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봉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관리의 그 필요성은 의료기기 소비자의 안전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또 PL법 있죠. PL법, 제조물 관련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입되고 있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만든 의료기기를 시판해야죠. 그러니까 위험관리를 한 걸 시판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고 또 의료기기 업체도 엄격한 품질관리 없이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죠. 잘못되면 일단 회사 문 닫아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관리가 필요하고 계속 보면 위험관리 없이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관리 기반의 GMP를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관리 보고서대로 해야 되고 또 사용적합성 보고서대로 해야 되고 등등 대부분이 다 위험관리 기반으로 규격까지 변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위험관리 없이는 수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다 이런 미국 FDA 즉 CGMP라든가 CFR-820으로 하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ISO 13485는 기본적인 요건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CE 심사를 받을 때
예, 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가 규격대로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수출도 계속 서류가 반려되니까 팔 수도 없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GMP 시스템과 위험 관리의 연계죠. 그래서 위험 관리는 GMP에서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뭐 사용적 합성 규격이니 위험 관리 규격이니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국에는 GMP로 귀결이 돼요. GMP로 귀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GMP 상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ISO 147을 2007 버전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개발도 하고 제조해야 되고 의도된 목적대로 제조 방법, 작동 원리에 따라서 해당만 되면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위험 관리 절차서가 있고 위험 관리 계획서, 위험 관리 보고서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위험 의료기기 위험을 분석해 하고 FMEA 이 보고서가 이 결과서가 위험 관리 보고서에 딱맨 뒤에 첨부가 돼야 되죠. 그래서 FMEA는 꼭 외우십시오.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다. 그래서 고장 형태를 고장이 발생되면 그 영향을 분석하겠다. 의료기기에서 고장이 발생되면 영향을 분석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고장 형태 영향 분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적용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 제품이 연구, 설계, 개발, 뭐 시판 등등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제품의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잔여 위험들을 계속 평가해 가지고 위험 관리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위험 관리 계획서와 보고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GMP, 즉 품질 경영 시스템과 연계돼서 시스템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GMP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GMP 시스템과 위험 관리 연계에서 그 GMP 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제 적용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ISO 13485에서 그러니까 ISO 13485는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이제 국제화로 되고 현재는 2000 ISO 13485그2016 버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용 적합성, 뭐 위험 관리 전부 다 하게 있죠. 그리고 ISO 14971 자체가 이제 위험 관리 국제 규격이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 또 해외 수출하거나 이러면 위험 관리 규격대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야만 국제 경쟁력이 배양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적 접근을 해라.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설계, 개발 프로세스, 생산, 유통, 서비스 설치.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죠. 의료기기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전부 의료기기 위험 관리를 해라. 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험 관리 도입과 국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FDA도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절차에서 위험 관리 활동을 적용해서 제조자가 의무적으로 요 위험 관리를 적용해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설계 관리 부분에서도 위험 관리를 해서 통해서 설계 관리를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관리 분석 기법이 바로 우리가 위험 관리 분그 기법이 FMEA의 그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실 분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하면 어차피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절차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ISO 14971을 따르고 있다. 그럼 ISO 14971은 결국에는 이거 이제 안 읽어도 되죠? 왜 그럴까요? 분평통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분평통. 그래서 위험을 분석하고 그리고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을 산정한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위험의 정도가 숫자로 바뀌잖아요. 발생 가능성이 1, 2, 3, 4, 5 이렇게 바뀌고 또그
위해성, 그러니까 심각도, 심각도가 1, 2, 3, 4, 5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바뀌니까 산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대 위험이 감소하게끔, 이건 뭐예요? 분, 평, 통이죠. 통. 통제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얼랍이 나오는 거죠.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잔여 위험에 대한 위험이 분석을 해라. 그래서 리스크 나누기 베니핏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 이득 분석이라는 것은 그 잔여 위험이 그 허용 기준을 수립하고 허용 기준에 있는지 평가를 실시해라. 그래서 이건 분평통이 되죠. 그러니까 통제가 되죠. 통제.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이 되는데 허용 기준 내에 들어가게끔 뭘 줄이는 거예요? 심각도는 못 줄이니까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죠. 자,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위험 이익이라는 분석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줄이고자 해도 아무리 줄이려고 줄이고자 해도 줄일 수 없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주사 놓는 거죠. 주사는 살을 뚫고 들어가서 주사를 놔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근데도 주사를 놔야 되죠. 그럼 주사를 맞은 다음에 감염도 일어날 수 있죠? 환자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사는 놔야 되죠. 근데 그걸 위험 관리를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감염을 유발하는 것은 발생 가능성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주사가 살 속으로 침습적으로 인베시브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주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사를 놓는다는 그 위험보다는 주사를 맞음으로써 환자가 회복되니까 위험보다는 이익이 더 큰 거죠. 위험보다는 이익이 더 큰 거죠. 자, 이해가셨죠? 이게 바로 위험 이익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또 예를 들어야 되죠. 엑스레이가 있다. 그럼 엑스레이가 방사능이죠. 그럼 방사선이죠. 그럼 방사선은 사람 몸에 나쁘죠.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그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으니까 위험보다는 이익이 더 크니까 방사선을 쓰는 거죠. 자,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짧은 말 속에는 지금 그 분석 평가 통제에서 우리가 발생 가능성은 줄일 수 있고 심각도는 못 줄이니까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험 이익이라는 말 속에도 일반 의료기기야 위험 이익에서 그 위험의 그 발생 가능성을 끝까지 이제 허용 범위 내까지 줄여야 되죠. 근데 못 줄이는 것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예로 주사침하고 그 방사선 영상 촬영기기 엑스레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안 되는 건 관련 문헌 또 사용 통계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위험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걸 어떻게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그 위험관리 도입 및 적용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GMP 제도의 의무화와 더불어 위험관리 적용도 의무화하다. 이제 예,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예, 그 2009년 5월 30일부터 아니죠. 2007년 5월 30일이요. 그래서 계획 절차 수립돼서 적용 확대 돼 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의료기기 이제 그 위험관리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어차피 이제는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위험 관리의 기본적인 요건은 규격이 공포되기 전부터 이미 수년간 미국, 유럽 연합과 캐나다의 국가 규정으로 다 실행돼서 왔어요. 우리나라는 2007 버전을 쓰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제 동향으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 평가 지침서 이런 것들이 다 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GMP 심사 시 위험 관리를 대폭 강화해서 심사 후 그 워닝 레터, 그 보안 서류 같은 거를 발행 시에도 위험 관리 중심으로 이 보안이 나와요. 그리고 유럽은 그
EN 1447 채택했고, 2001년에 ISO 1497을 채택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이거는 저 그냥 참고하라고 이렇게 지웠고요. 지웠지만, 아레이 시험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19년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현재 아레이 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일단 참고하라고 이렇게 두줄 그어놓고 참고지만 지웠어요, 일단. 지금 현재 유럽은 2019년이죠. 그래서 ISO 1497을 2019년 버전으로 바뀌었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일본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도 위험관리 요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1497을. 자기네 규격이죠. JIS는 일본 규격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의 위험 관리는 당연히 기술 문서, TCF는 Technical Construction File의 약자예요. 외우세요. 그래서 기술 문서에서 저기 뭐야 EN 1441 1997년에 따른 위험 분석 단계 이러한 프로세스를 도용해서 이제 쓰고 있고. 현재 2019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이거는 제가 그림까지 도저히 편집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래 그림도 2019로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019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렇죠. 이거가 이제 2019로 바뀌었다. 그리고 외국은 다 2019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2019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MDR로 아직은 안 바뀌었지만, MDR로 바뀌게 되면 위험 관리가, 그렇죠. MDD에서 MDR로 C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2021년 5월부터 이제 MDR로 바뀌죠. 그죠? 자, 그러면 하여튼 MDR로 바뀌는 이유도 결국에는 뭐예요? 위험 관리가 강화된 거죠. 아, 진짜 위험 관리야. 전부 규격 자체들은 다 위험 관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죠? 그래서 MDD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MDD를 보면 위험성 수익, 위험하고 수익 분석. 그래서 리스크 베니핏 분석이죠. 리스크 베니핏.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요건을 맞춰라. 그래서 위험의 한계를 한정해주고 높은 수준의 보건 안전에 적합하도록 의료기기를 위험 관리해라. 그래서 가능한 최대 범위의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전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위험 관리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초기부터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 안전 설계라고 보고요. 또 적합한 보호 한도를 선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조 공정에서의 예방이 되고요. 또 추가 위험성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알려야 된다. 이게 안전성 보고가 되죠. 안전성 정보의 제공이 되죠. 자, 그래서 ISO 1497을 2007 버전은 번역된 거를 제가 같이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MDD를 기반으로 하니까 지금 MDD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뭐 MDR로 가나 MDD로 가나 기본은 다 똑같고, MDR은 이제 위험 관리가 강화된 거예요. 기본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속선을 이제 우리가 Annex라고 그래요. ANNEX. Annex. 그러니까 모든 규격 MDD 2007 47 EC. 그래서 유러피안 커뮤니티의 약자죠. 유럽 연방이란 뜻이에요. 유러피안 커뮤니티. 그래서 여기 이 규격에 이제 디렉티브에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티브입니다. MDD는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티브. 인허가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어차피 이제 중요한 건다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MDD의 이 디렉티브 지침에 아넥스 1을 보면 필수 요건 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C 맡긴 제조사들이 위험 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그래서 위험과 관련해서 경보를 포함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라. 요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죠. 그래서 푸드 드러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여기에 이제 QMS. 이게 이제 QMS가 820 시리즈죠. 그래서 820그 그게 이제 GMP 심사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GMP 규정이죠. 그래서 QMS 820에 그 QMS란 말도 꼭 기억하세요. 이건 QMS란 말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 그냥 QMS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품질 경영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위험성이 있다면은 반드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얼랍이죠. 얼랍. CE 규격, 그러니까 국제 규격이니까 국제 규격인데 C 유럽에서 쓰니까 그래서 이제 막 말이 혼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랍이죠, 결국은. 그래서 미국의 품질 시스템 규정은 QSR. 그래서 Quality System Regulation입니다. 그래서 Quality System Regulation은 법이란 뜻이죠. 물론 규정이지만 법인 겁니다. 그래서 QSR은 설계 전, 그리고 설계 최종 단계 동안 전체 의료기기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위험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 용어, 이런 기본적으로 용어만 알면 그냥 전 세계가 다 의무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전체 의료기기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다 위험 관리를 해라. 다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도 결국에는 위험 관리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왜?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니까 위험 관리해라. 그래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위험 관리에서 나온 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죠. 그럼 CE도 해야 되고 FDA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IEC 60601-1과 같이 해라. 뭐예요? IEC 60601-1은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FDA 리뷰어, 이 검토자들이 규격들을 볼때 판매 전 통지어는 승인을 위해서 기술 문서에 위험 관리 활동의 결과가 포함되도록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CE를 하든 FDA를 하든 우리나라를 하든 모든 인허가 단계에서 위험 관리 절차서, 계획서, 보고서, 그 다음에 설계 입력 파일, 출력 파일, 검토 파일 등등에서 다 위험 관리 요인들이 있어야 되고, 다 반영이 돼서 의료기기가 설계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에서도 위험 관리, ISO 14927이 또 반영이 돼서 돼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전체가 다 엮여간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하면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규격이 뭐죠? 지금 ISO 14971. 의료기기 위험 관리죠. 그러면 그 다음 엮이는 게또뭐 있어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규격하고 엮이죠. 62304죠. 그 다음에 사용적 가능성 62366이랑 또 엮이죠. 또 아니 그러니까 위험 관리 사용적 가능성. 자, 적으세요. 위험 관리 사용적 가능성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아, 그 다음에 IEC 60601-1. 이네 개가 같이 묶여가는 겁니다. 위험 관리는. 알겠죠? 그래서 IEC 60601-1. 즉, 전기기계적 안전성.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자체랑 전기기계적 안전성,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사용적 값성. 이네 개가 묶여서 한다는 거. 알겠죠? 어느 한쪽에서 반영이 안 되면 다 보안 나와요. 인허가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IEC 60601-1도 봐야 되고, 해당 사항은 다 반영해주고, 제품에서 관계된 사항은. 그 다음에, 사용적 값성.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관계없지만, 있으면 반영해주고. 결국에는 위험 관리가 같이 반영되고. 알겠죠? 이네개 규격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 관리는 결국 의료기기의 리콜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족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카파 시스템의 연계. 캐퍼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캐퍼, 카파. 그래서 이게 코렉티브 앤드 프리벤티브 액션의 약자죠. 코렉티브
and preventive action. 그래서 시정민 예방조치 시스템과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시정민 예방조치라는 것은 우리 제품이 시장으로 나갔는데 소비자들이 불만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제품은 이러한 불만족이 나는 있어. 너희 제품 여기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 그러면 AS 센터로 들어오면 그게 고객 불만족 대장에 접수가 되죠. 그러면 그 고객 불만족 대장은 결국 AS 접수 대장이 되고요. 같은 말입니다. AS 접수 대장도. 그러면 이제 AS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고객 불만족 처리 결과서를 만들고 그게 AS 결과서가 되죠. 어떤 회사는 AS 결과서라고도 쓰고 어떤 회사는 고객 불만 처리 결과서라고도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GMP에서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AS를 했어. 그러면 1년에 한 번, 최소 1년에 한번 품질 경영 회의를 했어요. 품질 경영 회의에서 품질 책임자랑 사장님이랑 다 모인 자리에서 자, 우리 그 고객 불만족 대장 보자고. 그러면 이제 어떠한 그 처리 결과서를 보니까 뭐 우리 회사 제품은 이런 불만족이 많이 들어왔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거를 그러면 제품 설계에다 다시 반영해. 그러면 시정민 예방 조치가 되죠? 시정민 예방 조치 들어가서 이제 제품이 업그레이드돼서 나왔어요. 제품이 변경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객이 더 이상 똑같은 불만족을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 만족을 실현할 때까지, 고객 만족을 실현할 때까지 품질 경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캐퍼는 이제 시정민 예방 조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품질 그 시스템 규정이 제조자로 하여금 시정민 예방 조치 코렉티브 앤 프리벤티브 액션을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 고객 불만을 분석해서 시정민 예방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거 까다롭게 보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서류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GMP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돼 있어요, GMP 시스템. 근데 이제 하여튼 하여튼 요렇게. 그러니까 미국 FDA 심사는 액추얼한 걸 보거든요, 액추얼한 거. 실제적으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현재 MD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MD샵의 기준으로 이제 본다. 중요한 건 하여튼, 위험 관리는 모든 나라가 다 의무사항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위험 관리와 국제표준, 여기서 이제 그 국제표준의 역할과 적용, 그리고 ISO 14971, 위험관리 규격의 국제표준의 개정, 동향, 그리고 여기서 개정은 처음 만들어진 거고요. 개정은 리비전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위험관리 규격과 국제표준의 병용, 이렇게 해서 같이 또, 위험관리와 국제표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ISO 14971이 우리나라는 2007 버전을 쓰고 유럽은 2019 버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위험관리와 같은 국제표준은 의료기기의 위험관리에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러한 표준들은 위의 요인, 그래서 그 위의 요인을 자꾸 이렇게 보면은 어려우니까, 이제부터는 위의 요인, 그러면, 빙판길, 위의 상황, 그럼, hazardous situation, 그러면, 얘는, 넘어지는 거죠.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게 위의 상황이고, 이걸 식별하고, 그 다음 위험 예측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위험을 통제하고, 그래서, 분평통의 개념은 다 들어있죠. 분평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험 관리를 분석, 평가,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 기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국제표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 규격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개발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제품을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규격들이 있죠. 뭐 ITC라든가 ANSI는 이제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그래서 이제 미국 국립 표준 규격이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규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격들이 이제 그 지역별로 맨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얘가 이제 그 이게 대륙별 리저널 지역, 그러니까 대륙별로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IEC나 ISO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격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안전성 있고, 조금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요거, 그죠?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제품을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그 규격대로 만들고 해야만 나중에 그 인허가를 진행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규격대로 못 만들면 규격대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니까 규격대로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또 돈 들고 시간 들죠. 인허가가 또 한 세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요구 품질 규격, 상관관계라든가 목표값, 상품 분석, 상품 평가, 제품 특성을 통해서 제품 특성의 상관성,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규격을 검토해서, 해당 규격을 검토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품의 특성, 그럼 특성, 또 요구 품질은 무엇인가? 또 그 요구 품질과 제품 특성의 상관관계, 또 제품 특성 목표값이라든가 경쟁사 상품 분석, 그래서 그 다음에 경쟁 상품 평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격대로 만들었지만 또한 동등성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제품만의 특성은 있지만 기시판 중인 의료기기와 그 동등성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국제표준의 역할과 적용에서 국제표준을 적용할 경우 특정 위해 상황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 한계치 설정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뭐 안전에 대해서 안전 한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표준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 국제표준의 특정 합격 판정 기준과 함께 특별 위해 요인이라든가 위해 상황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규격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면 객관적인 존재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잔여 위험을 허용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또 입증하고 그 다음에 그 위험 상황에 대해 특정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이런 규정을 따라서 우리가 규격대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의 역할과 적용이니까 또 위의 요인 또는 위의 상황은 식별되지만 어떤 표준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조자는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에 맞게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을 검토할 수 있으니까 훨씬 타당하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빨간색은 KCC고 또 이제 이것은 그 유럽의 그 세네렉 규격이고 뭐 얘는 국제 전기전자 그 IEEE 규격이죠. 그러면 일본이라면 이 범위 안에서 국제 표준의 그 전자기 강도 기준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그 전계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럼 여기에 허용 기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규격이 다 이렇게 틀리다. 허용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파 규격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의 전자파 규격이 있을 때 유럽이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시위 진행할 때 보니까 저 가족용 의료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용 의료기기가 병원용 의료기기보다 규격이 더 높습니다. 전자파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격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전자파 기준 규격이 유럽하고 물론 비슷합니다만 그 명확하게 그냥 유럽 얘기만 하면 가족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 병원용 의료기기처럼 그 전기 강도가 나오게 만들었다. 그럼 페일이 나죠, 전자파에서. 그럼 절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 판단을 하고 규격대로 만들 수밖에 없구나. 이 규격에 여기 안전한계치가 있다면 거기 안전한계치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조 규격 하나만 보더라도 가정용 의료기기는 저기 뭐냐 홈헬스케어는 IEC 60601-1-11 11이 그 홈헬스케어 규격이거든요. 그러면 유럽에 수출할 때는 IEC 60601-1-11 그 가정용 의료기기 규격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서 그 홈헬스케어 규격, 즉 가정용 의료기기 규격을 우리는 아직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팔 때는 관계가 없고 유럽에 팔 때는 IEC 60601-1-11 그 홈헬스케어 규격대로 또 적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말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 ISO 1497은 그 위험관리 국제 규격이 그 ISO 1497이다. 이건 뭐다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럽의 EN 1441 1997년 리스크 분석 규격이 있었고요. 이게 모태가 돼서 1497의 2000년 버전이 그 12월 3일날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IEC 60601-1-3판이 적용됐죠.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규격에 대해서 내용이 있지만 3판에서는 규격 내용 전범위에서 위험관리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50개의 이제 그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판보다 3배에 가깝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시험 항목이. 그래서 이제 비용도 거의 1600만 원 나오고요. IEC 60601-3판은 16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제조업자들은 이 ISO 14971을 토대로 해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이제 적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 이제 최신 규격이 이제 1497을 2012년보다 강화된 ISO 1497을 2019 요걸로 이제 새롭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 위험관리 규격에 맞게 이제 우리가 IEC 60601-1요 3판 규격이 결국에는 위험관리가 강화된 규격이거든요. 얘가 시험 규격이.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이제 그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07 버전 요거는 우리나라 버전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SO 1497에 2007을 지금 쓰고 있죠. 예. 근데 이건 국제 규격 얘기를 하다가 이걸 얘기하려니까 이건 우리나라 적용이니까 또 지울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2007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 연관이 있고 물론 이제 2007 쓰고 2000 됐다가 아 저. 그러니까 2007그 저기 뭐야 2007을 우리가 쓰는데 그전 버전이 2000 버전이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라고 남겨놨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기 RA 시험은 현행 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업데이트된 그책 5권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RA 시험은 책에서 나온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제 표준 규격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랑
우리나라가 2.7을 쓰지만 그전 버전이 2000인데 2007 버전에서 뭐가 주로 들어갔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RA 시험은 요새 몇 년, 3년 전인가? 뭐 그때는 30명 시험 보러 가서 한명 붙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한 5명 가면 한 10명 가면 그래도 한 명이나 두명꼭 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뭘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냐 막 그런 것까지 막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협소한 거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2007 버전의 주요 내용은 이거다. 뭐 이런 정도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007 버전은 위에와 위의 상황, 그죠? 그래서 위에는 뼈가 부러진 거고 위의 상황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죠. 이런 용어들을 명확했고, 그 다음에 생산 및 생산 활동, 그래서 프로덕션 앤 포스트 프로덕션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007 버전에는 이러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그래서 인비트로 다이아그노스틱 메디컬 디바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정의했고, 수명 주기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생산 후 활동, 포스트 프로덕션, 위험 산정, 그래서 리스크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그리고 최고 경영자, 또 사용 오류, 뭐, 요런 용어들이 나왔었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2007 버전부터는 요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속서. 이 부속서를 아넥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ISO 142007 버전 번역본을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 부속서 그러니까 부속서 앞부분까지는 공통적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체외 진단기 하는 회사야. 그러면 H를 꼭 보셔야 되죠. 요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왜 부속서가 필요한지 아셨죠? 이제 아넥스가 왜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의료기기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질문들, 이거는 아넥스 C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관리 기법에 관한 안내는 G에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물학적 위해 요인의 위험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은 아넥스 I에 있다, 부속서 I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규격을 들이니까 자기에게 맞는 자기 회사 제품에 이제 적용되는 것들을 이렇게 부속서를 보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참고해서 요 페이지를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ISO 14!=2007을 적용하지만 유럽은 2019 버전으로 됐다. 요걸 좀 알고 계시고요. 2012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그러니까 2007 버전 이런 것은 우리가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그래서 저기 뭐야.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라. 이게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얼랍이잖아요. 근데 2012년 불과 이제 작년까지만, 저기 뭐야. 이제, 작년까지죠?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2012년 버전을 썼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2012년 버전을 썼거든요. 유럽 수출할 때는. 그때는 as soon as possible 개념이에요. 그래서, 얼랍이 아니라, 얼랍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위험을 낮추라는 뜻이고, 이게 2007이고, 2012 버전은 위험이 발생됐으면,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즉시 위험을 축소해라.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얼랍이 있고 얘는 얼랍이 없는 형태가 되는데,
규격을 읽어보면 이코노미칼 베니핏, 그래서 경제적 이점을 고려해서 as soon as possible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규격이 써 있고요. 2019에는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2019에는 얼랍이 아니까 2015년에 얼랍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제조자가 판단해서 위험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랍 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as soon as possible은 이코노미칼 베니핏을 고려해서 얼랍 존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규격을 보실 때. 자,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쭉 되고 그리고 이위험 분석, 그래서 베니핏 리스크 어널리시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제조자에게 어떤 재량권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ISO 14971이 2019년 버전은 이제 뭐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ISO 14971 2012 버전에서 이제 수출하려면 2019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버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것을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기 뭐야 2019 버전부터 위험 관리 규격은요, 이익, 베니핏하고 합리적 예측 가능한 오용, 그래서 reasonably foreseeable misuse 유주에 대해서 위험 관리 개념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 state of the art, 이건 최신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사용에 기대되는 이익에 좀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왜 그랬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도 방사성 기기는 못 줄이죠. 선량을 줄이고 이런 거는 당연히 위험 요소니까 방사선 선량을 줄이고 허용 한계까지만 나오게 한다거나 또 이제 짧은 시간에 촬영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위험 관리를 통해서 분석이 되지만 뭐 저기 뭐야 방사선 자체는 위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이 위험 분석의 정의를 여러 규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시켰어요. 2019 버전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시스템 보안까지 포함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걸로 요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여기는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2019 버전부터는 위험 관리 계획,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의 총 잔여 위험, 이 레지저 리스크 평가 방법하고 그 수용 기준을 명시하도록 요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그 평가 방법은 해당 의료기기 라든가 또 유사 의료기기 및 시중의 유사 제품에 대한 자료와 문헌의 수집 및 검토까지 이렇게 하도록 망라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산 및 생산 활동은 원래 2007 버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포스트 프로덕션 액티비티인데 이 요구사항의 뜻을 명확히 해서 재구성했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서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의 조치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기 위험 관리 적용을 위한 ISO 14971 규격은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랑 같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요렇게 막 봤을 때 말이 위험 관리지. IEC 60601-1 전기기계적 안전성 요거가 위험 관리 이 안에 이제 위험 관리가 있죠. 같이 3판이다 보니까.
지금은 IEC 60601-3판이니까.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위험 관리해야죠. 그래서 ISO 13485랑 또 관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시험원에서 성능 시험 검사할 때는 정기적 안전성, 사용 적합성, 생물학적 평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요렇게 내는 거죠. 이건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의 GMP에서의 위험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그 특징은 얘는 하여튼 GMP에서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위험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중복되는 걸쫙 그려보면, 그 정기계조 안전성과 62366-1, 그래서 사용 적합성, 사용성 공학, 사용 적합성, 그 다음에 ISO 10993, 생물학적 안전성, IEC 62304, 그래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IEC 60601-1, 62366, 10993, 62304. 그 다음에 요거 자체 위험 관리. 요게 전부 다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위험 관리 보고서를 썼는데 그 안에 60601-1에 해당하는 항목이 위험 관리에서 반영이 안돼 있으면 보안이 나와요. 시험원에서 보안 나옵니다. 규격대로 안 했다고. 그리고 또그 위험 관리 보고서에 사용 적합성이 들어가, 위험 요소가 분석되거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는 얘대로 보안이 나옵니다. 자, 제말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또 보안이 나오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위험 관리가 아니라, 시험원에 맨 처음에 성능 시험 받을 때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을 맨 처음에 인허가를 위해서, 그 시험 검사를 받을 때, IEC 62366 요걸 안 냈다 이거예요. 즉뭘안낸 거예요? 사용 적합성 보고서를 안 내잖아요. 접수할 때얘 계속 보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용 적합성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어요. 냈어요. 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예요? 사용 적합성 이 보고서 안에 만약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 적합성에서의 위해 요인이 적용이 안 되면 얘가 또 보안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중첩이 돼 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위험 관리, 뭐, IEC 60601-1, 또그62366, 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근데 생물학적 안전성까지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까지 위험 관리가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돼서 요 자체에서 위험 관리가 안돼 있으면 요 자체에서 또그 보안이 나온다고요. 또그 전기기계적 안전성 IEC 60601-1이 요게 ISO 14971에 반영이 안돼 있으면 그얘 자체가 보안이 나오고요. ISO 14971이 보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인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레포트,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를 그 시험 검사 받을 때 내잖아요, 얘를. 최초 인허가 받을 때는. 그러면 얘 안에 위험 관리가 반영이 안돼 있으면 얘 자체가 보안이 나오고요. 위험 관리 보고서 안에 소프트웨어의 위험 관리가 안돼 있으면, 그러니까 저기 위험 관리 이 안에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위험 관리 자체가 보안이 나오고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자체에 ISO 14971이 반영이 안돼 있으면 얘가 또 보안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바로 이 얘기잖아요. 하나만의 규격을 이해하고 일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공통체계로 수립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서로 쌍방간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관리 규격에 그 저기 저기 뭐야? 의료기기 아, 제품 규격이 전기계조 안전성이 IEC 60601-1이고 61010은 이제 그저 뭐야? 뭐 저기 체외 진단이라든가 또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그러니까 용품 쪽이죠. 어떻게 보면 용품.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기 IEC 60601-2 뭐 저기 그 의료기기 그 장치 특별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한다거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렇게 다 규격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기 제품 규격에서는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또그 전자장치 기능 안전성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이런 거 규격이 참고가 돼서 얘가 되는 거고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그 밸리데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규격에서는 62304 자체가 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규격이죠. 그래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그 라이프 사이클 규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이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반영이 되죠. 그리고 또 ISO 13485그 품질 관리 시스템 또 ISO 14971 의료기기 위험 관리 규격 요런 것에 다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바로 여기 앞에서 요앞 페이지에서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드리면서 동그라미 그려드리면서 어떻게 중첩이 되는지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기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니까 의료기기 그 소프트웨어 위험 관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14971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레포트를 작성한다라는 말은 그 소프트웨어 관리 절차서가 GMP상에 있죠. 소프트웨어 관리 절차서가 GMP상에 있으니까 ISO 13485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격이 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규격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규격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60601-1이라든가 얘가 이제 이런 제품 안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전체 규격이 서로 중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현재 ISO 13485 2016 버전을 쓰는데요. 의료기기의 수명 주기 및 모든 프로세스에서 위험 관리 기반으로 QMS 활동을 해라. 그리고 QMS가 뭐의 약자였어요? Quality Management System의 약자죠. 그래서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나왔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얘가 ISO 13485다. 그러면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7장이 그 구현장이잖아요. 의료기기 그 설계 및 구현이잖아요. 그러면은 7.3이 설계 및 개발이니까 계획, 입력, 출력, 검토, 그래서 인풋, 아웃풋, 리뷰,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 개발 변경 관리,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식별 및 추적성.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이고, 얘가,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된다 이거죠. 요게 설계 입력 출력 쫙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되고요. 또 요만큼 검증에서 관리까지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프로세스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이렇게 반영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요 IEC 62304 규격에서 요구사항과 그 일반 요구사항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위험 분석이 돼줘야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 위험 관리 프로세스랑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영향을 위험 분석 평가 통제 분평통 이렇게 쭉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됐고 그러면 ISO 14971은 이제 위험 관리죠. 그 다음에 IEC 60601-1은 그 전기기계조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쭉 보시면은 1장 2장 이렇게 됐고 얘가 이제 3장이다 보니까 17절로 구성되어 있죠. 17절로. 그래서 얘가 그 14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기 의조 시스템. 그래서 PEMS라고 그래요. PEMS인데 그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리컬 그 메디컬 시스템의 약자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가능한 전기 의료 시스템 얘가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요쪽으로 그러니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그 라이프 사이클 그 프로세스 IEC 62304랑 이렇게 중첩이 되고요. 또 요렇게 가죠. 자 요렇게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서로 중첩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IEC 62304 그 레포트가 있어 그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에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에 그 얘가 그 IEC 60601-1에 소프트웨어 관계된 요 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넣으라고 보안이 나오고 저 위험 관리 안에는 62304도 반영이 돼야 되고 IEC 60601도 반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ISO 14971 보고서를 담당자가 딱 봤는데 위험 관리 보고서를 딱 봤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위험 관리가 없다 내용이 그럼 보안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위험 관리 보고서 안에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 그래서 IEC 60601-1 이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또 보안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셔도 금방 알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전기적 위해성. 벌써 위험 관리죠. 기계적 위해. 과도한 방사로 인한 위해. 위해성. 위험한 출력. 위해 상황.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다 위험 관리죠. 그죠? 그래서 이 위험 관리 사항이 서로 이렇게 다 반영이 되는 거다, 서로. 아셨죠? 그래서 이게 IEC 60601-3판이잖아요. 3판이다 보니까 위험 관리가, 위험 관리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위험 관리 활동과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활동의 상호 연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여기는 위험 관리 그 ISO 14971 그 13단계입니다. 예.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14971 2007 버전이에요. 2007 버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도한 사용, 그럼 4.2절. 그래서 보면 안정과 관련된 특성 파악, 그럼 4.2절. 4.3절, 4.4절은 제가 ISO 14971의 2007 버전 그 규격을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 4.2절, 4.2절, 뭐 4.4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6.6절, 뭐 이렇게. 6장의 6절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그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IEC 62366-1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적합성하고 요두 개를 연관해서 한번 볼 필요는 있잖아요. 아, 그래서 사용 사양서 준비.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자 연구 맥락 질문이라든가 개념적 모델 비교 분석, 또 기능 분석, 그러니까 요런 걸 통해서 사양서 분석하고요. 그리고 안전성 및 잠재적 사용 오류에 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징 파악하고,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 파악. 이게 사용 적합성이지만, 사용 적합성 자체가 위험 관리의 한 종류다 그랬죠? 사용성에 대한 종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의 요인 및 위의 상황을 일으키는 사건의 순서 파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다시 시나리오. 사건의 순서니까 당연히 시나리오로 이렇게 서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사용 적합성에서는 위의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의 파악 및 설명. 이렇게 되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 서로 연관이 된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사용 적합성을 쫙 했는데, 추가 개선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가? 그러면 더 이상 할게 없으면 아니요. 이렇게 끝나고요. 그래서 위험 통제 수단 파악, 구현 및 확인. 여기서 한번더 이제 확인하면서 잔여 위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ISO 14971이 되지? 위험 관리 보고서 안에 사용 적합성에 해당되는 요 내용이 반영이 안돼 있으면 보안이 나온다. 얘가. 알겠죠? 그 다음에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즉 사용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서로 위험 관리 규격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돼 있으면 또얘 자체도 보안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IEC 60601-1에도 사용성에 대해서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절의 내용이 이 안에 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관계된 IEC 62304 규격이 또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같은 얘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서로 제가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요게 서로 연관이 된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반영을 안 해주면 계속 보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얘도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해도 요렇게 다 규격들이 중첩이 된다. 얘도 그렇다. 그러니까 얘는 한번더 설명하는 거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13단계는 뒷부분에 따로 놨는데 얘는 이제 사용적합성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 요것 때문에 제가 한 페이지를 넣어드렸고 일로. 그리고 얘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위험 관리 추진 절차 및 방법. 여기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수립, 위험 관리 중점 요소 및 평가, 위험 분석 기법, 일반적 추진 절차 및 방법. 이런 식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 위험 관리 프로세스 개요. 그럼 말이 개요지. 분석, 평가, 통제를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료기기와 관계된 위의 요인을 찾아서 관련 위험을 산정하고. 산정이라는 말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수산자잖아요. 세말 산자라고요. 세말 산자야. 정할 정자. 세물에서 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숫자로 바꾸겠다는 뜻이 한마디로. 그래서 발생 가능성, probability가 1, 2, 3, 4, 5, 이렇게, 낮은 거, 높은 거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everity, 위해성은 또 아주 경미한 것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심각성은 또 다섯 개로 나누 네 개든 다섯 개로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그네 개든 다섯 개로 나오면 그거를 서로 이제 곱해야 되죠. 그래서 숫자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아,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산정이라는 말은 숫자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그래서 그 위험 분석 평가 통제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서만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GMP 단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내용만 장황하고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분석, 평가, 통제. 분평통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험 분석하고 위험 평가, 위험 통제하고 생산 및 생산 후 정보. 그래서 판매 후에도 PMS라든가 그래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그래서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해서 시판 후에도 계속 위험성과 관계된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위험관리 보고서에 반영을 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발생된 위험 사례든 해외에서 발생된 위험 사례에 대해서 생산 및 생산 후 정보를 통해서 PMS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위험 분석 평가 통제에서 분평통 꼭 외우시라고 했죠. 분평통. 그다음에 이 전체 잔여 위험 허용 가능성 평가. 그래서 전체 잔여 위험인데 이게 영어로 토탈이 토 잠깐만 그러니까 모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총 잔여 위험 총이라고 바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전체 잔여 위험 이렇게 바꿔놓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를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잔여 위험 허용 가능성 평가한 다음에 위험 관리 보고서 작성하고 생산 및 생산 후 정보 그래서 PMS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앞에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럼 한번 그 보세요. 분, 평, 통 전생. 어차피 이건 금방 외워지거든요. 왜냐면, 전체 잔여 위험 허용 가능성 평가. 이게 끝나면 위험 관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평통 전생. 이렇게 외워주세요. 아,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분평통 전위생 이렇게라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관리는 13단계인데 이걸 무조건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라도 외우자 그러면 분평통 전위생 아니면은 총위생 뭐 이렇게 외우든지 얘를 총으로 바꾼 책도 있으니까 분평통 전위생 이게 더 외우기가 쉽네요. 그러면 분평통 전위생 좀 이렇게 좀 외우십시오. 그럼 위험 분석은 의도된 용도 및 의료기기 안전성과 관련된 특성들의 식별과 의도된 용도 위의 요인의 식별 각 위의 상황에서의 위험 산정을 하고요. 얘를 위험 평가를 하고 위험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통제, 컨트롤이죠. 위험 통제라는 말은 위험 통제 대안 분석하고 잔여 위험 평가하고 위험 통제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평가 통제하고 위험 통제 조치의 실행, 위험 이득 분석, 위험 통제의 완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위험 통제죠. 그래서 분평통 전위생 이 앞글자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수립이고요. 위험관리 프로세스 문서화잖아요. 그러면 위험관리의 이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3단계는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회사에서 위험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뭐 위험관리의 13단계 이런 거는 위험관리를 하는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GMP까지 생각을 하면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문서가 필요하겠죠. 도큐멘테이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서화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 문서화 포함 사항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 관리 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의 결정 및 기록이라든가 프로세스를 설정된 주기로 적정성을 검토한다거나 적정하게 프로세스가 수립됐나 이런 거. 또 위험관리 절차서가 작성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관계된 최고 경영자라든가 뭐 연구소 소장, 위험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가 지정이 돼야 되고요. 절차서에. 또 담당자의 작용 요건과 유지. 그러면은 뭐 최소 16시간 이상 그 위험관리 교육을 받고 왔다거나 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거나 또 위험관리 계획에 수립하고 추진 절차, 또 위험관리 활동의 출력 기록 및 서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분석 결과에 문서에 포함할 사항은 분석된 의료기기의 설명 및 식별. 당연히 위험관리의 대상은 우리 회사 의료기기잖아요, 지금. 인허가를 진행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항들. 또 위험 분석을 한그 인원하고 조직, 위험 분석의 적용 범위와 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절차서도 만들고 계획서도 만들고 위험 관리 보고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화를 이제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분석 프로세스에서 얘는 이제 ISO 13485 규격을 보면 4.2, 4.4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위험 분석은 이제 리스크 어날리시스인데 특정 의료기기를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거고 계획된 위험 분석의 실행과 위험 분석 결과는 위험 관리 파일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위험 관리랑 관계된 위험 관리 계획서, 뭐 위험 관리 보고서 요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뭐 설계 여기서 위험 분석 프로세스에서 여기서 그 설계 입력 출력 검토 이런 개발 단계에 관계돼서 위험 분석한 내용들이 그 설계 입력 설계 그 출력 설계 검토 파일 뭐 이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 관리 파일이 될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위험 관리 파일에 기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위험 분석을 실행한 결과가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작성이 돼 줘야 된다. 그래서 의료기기의 설명, 식별 또, 그, 위험 분석을 한 인원과 조직, 또 위험 분석 적용 일자 범위, 요런 것이 이제 표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단계별 그 위험 관리 적용에서 설계 입력에서의 위험 관리는 그 설계 대상 제품의 위험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하는 설계 기준을 설정하고요. 설계 출력에서의 위험은 설계 입력에 따라 위험이 그 제거된 설계 결과를 도출하고, 그러니까 설계 입력, 출력, 검토,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 그러면, 입력이야 위험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지만, 출력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됐나,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검토는 입력과 출력을 보는 거죠. 제대로 나왔나를. 그래서, 설계 출력에 잔존하는 위험이 있나? 그러면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 여부 검토하고 위험 이익을 검토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입력, 출력, 검토가 끝났으면 검증, 베리피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검증 자료에 식별된 위험이 제거됐거나 감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계 유효성 확인, 밸리데이션에서의 위험 감소는 임상시험 등 이제 유효성 확인은 우리 의료기기가 임상적으로 유효한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은 유효성 확인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는 우리 회사 제품이 필드에 나갔을 때는 의사가 하는 거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검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성 확인, 밸리데이션이니까 임상시험 등 설계 유효성 확인 과정에서 위험이 감소 또는 제거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유효성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밸리데이션까지 했으면 또 이제 뭐예요?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설계 변경에서의 위험 관리를 또 해줘라. 그래서 위험 분석 수행 후 설계 변경의 안전함을 보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생산 및 공정상의 위험 관리. 그래서 생산 및 제조 공정 중 위험을 사전에 분석 예방하고 위험 관리 결과와 밸리데이션 활동을 연계해서 해라. 또 판매 후 위험 관리.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판매가 돼서 소비자가 쓰더라도 병원에서 그러니까 쓰더라도 소비자 사용자의 다양성에 따라 새로운 위험 발생 여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 모니터링을 해라. 그 다음에 시정 및 예방 조치. 예, 그래서 카파라고 그랬죠. 계속 뭐 그냥 이제 앞에서 다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시정 및 예방 조치에서 위험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뭐 고객 불만족이 들어와서 그 고객 불만족 처리 결과를 만들고 품질 경영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제품을 개선해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해서 제품을 개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제품은 계속 순환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 불만족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설계 입력 출력 쭉 해서 그 프로세스 단계별 위험 관리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제 위험 관리 보고서랑 위험 관리 계획서 보고서가 결과물이지만 실제적으로 GMP 단계에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위험 관리가 됐다는 것을 이러한 입력, 출력, 검토, 검증, 유효성 확인, 설계 변경, 생산 및 공정상의 위험 관리, 판매 위험 관리 이런 식으로 쭉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GMP예요, GMP.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규격 뭐 그런 것들은 다 GMP로 귀결이 된다.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정 및 예방 조치에서의 위험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생되었으니까 고객 불만족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면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위험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개발 단계든 어디서든 전부 다 시정 및 예방 조치가 반영될 수 있다. 어차피 고객 불만족에 대한 처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관리 중점 요소 및 평가에서 생물학적 위험평가, 그 다음에 또 화학적 위험평가, 또 감염 및 미생물 오염관리, 오염에 관한 위험이라든가 방사선 위험평가, 전기 위험평가, 기계적 위험평가, 성능평가를 통한 위험평가, 인간공학 및 사용자 위험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위험관리 보고서 작성할 때 위험 분석,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나 거기에서 위험 분석할 때 이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위험 분석 내용, 위험 분석을 하는 구체적인 제목들이 됩니다. 위험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이 전자의료기기니까 누설전류라든가 전자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위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나중에 FMEA 보고서,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그 내용에 이러한 평가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위험 관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이 생물학적으로 위험 있는지, 화학적으로 위험 있는지, 감염 및 미생물 오염에 관해서 위험 있는지, 이렇게 쭉 이제 분석표가 있어요. 88개인가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어. 거기서 이제 우리 회사 제품이 정기적 위험 평가에서 누설 연료가 나온다든가, 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전부 체크하고 이유를 사유를 달아서 왜 얘가 위험 요소가 되는가 등에 대해서 전부 다 사유를 달아서 이제 위험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위험 분석 기법 이게 나오는데요. 그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의 선택 및 적용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IEC 뭐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위험 분석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법이 있고요. 이게 지금 7개가 있죠. 7개가.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위험 관리 보고서에 쓰는 게 이제 FMEA 요거죠. 요거. 그래서 Failure Mode Effect Analysis를 쓰고요. 그래서 주어진 품목에 대하여 다른 부품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고장 유형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위험성을 규명하고 빈도를 분석하는 기법을 우리가 고장 모드 영향 분석, 그래서 FMEA 보고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개별 부품의 그 고장 형태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정성적인 방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그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뒤에 또 하나씩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이게. 다시.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해당 페이지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나무 분석이라든가 결합나무 분석,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RE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상나무 분석에서 이 사상은 그러니까 매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애우기도 쉬운데 사실 이게 매핑이란 뜻인데 뭐 여러 가지 초기 사고로부터 가능한 결과까지의 귀납적 추리를 이용하는 위험성 규명 빈도 분석이다. 뭐 결합나무 분석, 그러면 이제 폴트 추리 어널리시스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함이 있는 거를 나무에서 이진 추리처럼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쭉 뒤에 그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화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그래서 얘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고정이 아니라 고장이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고장에서부터 시작한다. 고장입니다. 이거 고장. 예. 그래서 그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결정하는 위험성 규명 빈도 분석이다. 그 다음에 위의 유인 및 운용성 연구. 그래서 해줘. 그래서 HAGOP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도 위의 유인 및 운영성 연구에서 시스템의 각 부분을 체계적으로 평가, 기초, 위험성, 기초해서 위험성을 규명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저드 앤 그, 해저드 앤드 옵, 옵, 그, 저기 뭐야, 그렇죠. 오퍼러빌리티죠. 그러니까 위의 요인이란 말이 영어로 해저드잖아요. 그러니까 해저드 앤 오퍼러빌리티 스터디가 되죠. 오퍼러빌리티 스터디. 그러니까 그앞 글자만 딴게 아니라
단어 앞에 두 글자, operability, hazard, 이세 글자, 이거를 가져와서 단어를 만든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인간 신뢰도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과오가 신뢰성에, 인간의 과오가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이제 인간 신뢰도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휴먼 릴라이어빌리티 어세스먼트가 됩니다. 휴먼 릴라이어빌리티 어세스먼트. 이게 인간 신뢰도 분석이고, 또 예비 위의 요인 분석은 프리리미너리 해저드 어날리시스가 되죠. 자,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 규명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 얘는 전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중복성에 대한 모형을 창출하는 분도 기법이다. 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고장 모드 영향 분석은 페일리어 모드 이펙트 어날리시스가 되고요. 자, 그래서 설계의 불안 전이나 잠재적 결함을 알아내기 위해서 구성 요소의 고장 형태와 그 상위 아이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FMEA랑 FME CA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고장 모드 영향 분석 중에서도 특히 영향의 치명도를 중시할 때는 크리티컬을 넣어서 페일리어 모드 이펙트 크리티컬 어날리시스. 여기서 같은 뜻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FMEA는 얘는 이제 우리 위험 관리 보고서 맨 뒤에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FMEA 보고서가요, 결과 보고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 관리를 하는 이유가 현재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하는 이유가 서류상으로는 FMEA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요거 앞으로 돌아가서 세 페이지 앞에 생물학적 위험 평가, 화학적 위험 평가, 이러한 위험 평가가 전부 다 이제 표로 정리가 돼서 FMEA 보고서에 남게 되는 거죠. 위험관리 보고서에. 자, 무슨 뜻인지 이제 위험관리 보고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 부분에 모든 가능성 있는 고장 유형과 이런 고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성, 고장을 피하는 방법, 시스템에서 고장 영향성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반영하는 것이 FMEA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MEA는요, 크게 설계 FMEA가 있고요, 프로세스 FMEA가 있고, 시스템 FMEA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위험관리 보고서를 보면은 맨 끝에다가 설계 FMEA, 프로세스 FMEA 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적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료기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 의료기기라고 해서 그것이 전기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그 전자 의료기기의 전극 부분이 인체 점막에 닿으면 생물학적 안전성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분석해야 되는 요인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구분해서 적은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설계 FMEA는 장비의, 즉 의료기기의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거죠. 자, 요렇게. 그래서 장비 전체의 수명 주기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고장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설계 FMEA이고요. 프로세스 FMEA는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공정, 또 절차, 이런 거에 대한 FMEA가 되니까 장비가 어떻게 제작되고 유지 또는 동작되는 것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 이런 뜻이죠.
또 시스템 FMEA는 그 전체 생산 라인 같은 큰 프로세스에서 가능성 있는 문제를 찾는 것이 시스템적 접근이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FMEA가 되고요. 자, 그래서 구분을 큰 단어만 설계는 설계고 프로세스는 이제 장비가 제작되는 과정, 또 유지 보수 동작, 유지 또는 동작에서 파생되는 것. 시스템은 전체 생산 라인 뭐 이렇게 큰 개념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 RE 시험 봐야 돼서. 왜냐면 이게 이제 수업이고 또 이제 그 RE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일선에서는 또 이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요거의 단점은 중복성 문제와 수리 또는 예방적인 보존 조치를 포함해서 단일 고장 상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요것이 이제 단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함나무 분석. 그래서 폴트 트리 어날리시스. 그래서 여기 폴트 트리 어날리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발생하는 중대한 고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세분화해서 최종적으로 한개 부품의 고장 원인까지 구현해 나가는 탑다운 방식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결함나무 분석, 그래서 폴트 트리 어날리시스라고 그러고 결함수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여기 이거예요. 요거 그림 알았죠? 뒤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스템 특성 및 포함된 요소들을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장 진단이 되면, 즉 나무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도 좀 알고 계시고, 이렇게 그냥 큰 굵직굵직한 것만 알고 계세요. 어차피 우리는 FMEA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위험 분석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다 앞에서 이제 개요 잡아드리고 또 이제 하나씩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또뭐 어차피 뭐 시험 보기 위한 공부는 아니지만 여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그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폴트 트리 어날리시스는 이렇게 이진 나무 구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됐으면 원인이 뭐고 그게 조건이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발생 원인,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영향이 어떨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고장 아저저저거 결함나무 분석, FTA 결과는 나무 형식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나무 수준에서 조합된 고장 형태들이 논리 연산자, 뭐 앤드 오아 이런 걸로 이제 다시 기술이 될수 있고요. 자, 요 정도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요인 및그 운용성 연구. 그래서 해저드, 이게 해저드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해저드의 약자고, 이게 저 오퍼레이션의 약자죠. OP가 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해저브는 FMEA랑 유사한 분석 기법입니다. 아셨죠? 요거는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HAGOP가 고장 진단 영향 분석, 요 FMEA와 유사하다. 그래서 사고는 설계 또는 운전 의도의 일탈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으로 위의 요인 및 운용성 문제를 식별하는 체계적인 기법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화학 플랜트 공정에서, 그러니까 화학 제어, 뭐 온도 제어라든가, 화학 제어니까 온도, 압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학 플랜트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지만
의료기계 동작 또는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계 제조 공정,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접 스터디의 수행은 의료기기 설계와 응용을 포함하는 전문가 팀을 활용해야 되겠죠. 애당초 이제 화학 플랜트 공정에 사용됐는데 예 됐고, 또 고장을 식별하기 위해서 있음 없음 이러한 말들을 이제 고장이 없다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의료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및 의도하는 사용 방법의 서술. 그 다음에 그 정상 동작 상태와 의도된 설계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의도된 사용, 의도된 사용 목적의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있으면,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전체가 있으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모듈 단위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divide system into study module. 그래서 이렇게 모듈 하나의 계통을 모듈별로 나눠서 그 노드별로 선택해 가지고 저기 모든 특별한 이렇게 yes 또는 word 이런 단어를 차례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yes냐 no냐 이런 이러한 안내어들을 쓰면서 어떠한 위험이든 동작에서 발생되는 문제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으면 yes 또 없으면 no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확신할 수 없으면 더 많은 정보를 이제 가지러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정보가 얻어졌으면 그러한 이 절차, 이 순서, 결과적으로 도출된 이러한 일들이라든가 또 원인, 결과라든가 원인과 이러한 제한된 처방, 그러니까 제한된 해결법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계속 순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위의 요인 및 운용성 연구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를 쪼개서 잠재적 위험 해저드가 있냐 없냐 이런 걸 하나씩 다 yes, no, not sure 이러면서 확신할 수 없으면 더 많은 정보 없고 또 문제가 또 있으면 해결 방법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결과를 식별하고 이들 결과가 위험 요인 또는 유용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지 계속 판정하고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위험 분석 기법입니다. 특징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사상 나무 분석. 그래서 사상 나무 분석은 여기에서 사상이 이제 조금 이제 애우기 쉽게 초기 사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상이라는 말은 생각이란 뜻이 아니고요. 매핑이다. 그림을 제가 요거. 요렇게 뭐 불이 났다. 그럼 스프링쿨러 시스템이 동작했다. 그러면 성공 페일류어 요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함수처럼 요렇게 대응이 되니까 사상이란 말을 쓰는 거라고요. 사상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핑이 된다. 그러니까 A가 B로 매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냥 빠르게 설명하면 사상나무 분석은요. 불이 났다. 그럼 실제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 사건이 발생됐으니까 스프링쿨러 시스템이 동작했다. 그럼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럼 성공했으면 실패부터 볼까요? 그럼 실패했다. 그러면 소방소에다가 소방서에 연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불이 났으니까 부분적으로만 손상을 입었다거나 뭐 그 시스템 전체가 파괴됐다거나 그리고 불이 났는데 스프링쿨러가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 성공했죠? 그러면 이제 성공했는데 소방서에 전화를 그 스프링쿨러는 동작했지만 저 소방서에 전화는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스프링쿨러가 터졌으니까 그 정도의 불이니까 그럼 소방서에 연락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소방서가 와서 껐죠. 근데 이제 소방서에 연락이 안 됐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적으로 불이 나고 끝나겠죠. 그리고 그 스프링쿨러가 아예 동작을 안 했으니까 소방서에 전화가 가고 소방서가 왔으니까 부분적인 데미지만 왔겠죠. 우리 건물에. 근데 스프링쿨러도 동작 안 하고 소방차도 안 왔어. 그러면 이제 건물 전체가 파괴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뭐 얘는 1, 얘는 2 이런 식으로 각각을 곱한 값을 합계로 해가지고 시스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FMEA만 알면 되고 시험은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니까. 그리고 예비 위의 요인 분석. 그래서 예비니까 그 프리리미널리의 약자죠. 프리리미널리 그 해저드 어날리시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비 위의 요인 분석은 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또 위험성 상황 및 사고 이런 것 규명하기 위한 귀납적 분석이다. 그래서 설계 상세나 운영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는 프로젝트의 개발 초기에 일반적으로 수행한다. 개발 초기에. 그래서 예비라는 말이 애우기 쉽게 개발 초기에 일반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핵심 단어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좀 머리에 많이 기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성 및 일반적 위험 상황의 목록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용되거나 생산되는 물질과 그 반응성, 사용되는 장비, 운영 환경, 공정 배치, 시스템 부품 간 인터페이스, 요거를 고려해서 예비 위의 요인 분석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PHA는 다시 좀만 앞으로 가면 여기 위험성 상황 및 사고를 규명하기 위한 그 다 똑같죠. 어떻게 보면 위험성 상황하고 사고를 규명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7개 공부하지만 다 똑같지만 얘의 경우는 이렇게 예비 위의 요인이니까 프리 어프로벌 그래서 사전 승인 단계가 있고 사후 승인 단계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화재가 난다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재가 난다. 그러면 사전 승인 단계, 사후 승인 단계, 그래서 포스트 어프로벌 이렇게 있으면 그 뭐야 화재를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빌딩이 있다고 했으면 그 건물 안에 화재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발 적용 단계가 있고 설계 단계가 있고 또 구축과 수행 단계가 있고 또 운영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사전 위의 요인 분석이죠. 프리리미널리 해저드 어날리시스니까 사전에 불이 날 거를 대비해서 위의 요인을 분석하면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개 정도로 나눈 거죠. 이렇게 다시. 그래서 위 해저드 앤 그 오퍼러빌리티 스터디. 그래서 위의 요인과 운영을 검토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한 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최종 위의 요인을 분석한 게 있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안전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머전시 플랜. 그래서 진짜로 화재가 났으면
그러니까 응급 계획이 뭐냐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놔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사전 위의 요인 분석이죠. 그래서 사전 위의 요인 분석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예비 위의 요인 분석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화재가 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 그럼 이제 화재가 나기 전에 이제 설계 단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설계 단계가 이네 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분석되고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공부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축된 안전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구축되고 수행되는 단계고 얘는 운영되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위의 요인들 불이 났을 때 응급 계획까지 전부 요렇게 위험 분석을 설계를 해서 얘네들을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안전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해저드를 우리가 이제 감사를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감사를 실행하는 것이 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가 되죠. 운영 단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비 위의 요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전 승인과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그 말이 그말 같다 이러지 마시고 구조가 좀 틀리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이제 사전 승인과 사후 승인이 있고 불이 날걸 불이 안 났는데 불이 날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위의 요인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예비위의 요인을 해저드가 위의 요인이잖아요. 해저드가. 됐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불이 나지 않았지만 불이 날 걸, 예비 위의 요인. 그래서 프리리미널을 해저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다시 거기서 위의 요인이 설계됐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시 분석된 거를 모으죠. 그래서 구성해서 안전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개별적인 위의 요인, 잠재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런 독립적인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 뭐 화재,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도 하고 또 이제 뭐 경보, 화재가 났을 때 경보라든가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각종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계속 운영상에서 검토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간 신뢰도 분석은 그 휴먼 릴라이어빌리티 어세스먼트가 되죠. 그래서 인간 신뢰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인간 신뢰도 이렇게 뭐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요구. 그래서 인간 신뢰도 분석은 그 작업자와 보전 기술자가 미치는 그 안전성 및 생산성의 영향 평가에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 사람에 대해서 신뢰도를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잠재적 위험을. 그래서 제조상의 많은 의료기기는 인간의 실수에 의한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업자가 결정하는 시간이 짧은 경우에 더욱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 급하게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신뢰도 분석은 이 아래와 같은 유형의 실수를 규명하고 있죠. 그래서 생략하는 실수, 또 실행하는 실수, 실행에 대한 거, 그래서 부적절한 시간에 수행된 행동이라든가 순서가 뒤바뀌게 우리가 조립을 했다거나 그럼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요구되는 행동 대신에 수행된 불필요한 행동, 쓸데없는 행동 이런 것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작업 중에 잡담을 한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뭘 놓친다거나 그런 거다 쓸데없는 행동이죠.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의료기기 만드는 건. 그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 그 태스크 어날리시스가 되고 인간 과오 규명, 그래서 휴먼 에러 아이덴티파이, 인간 신뢰성 정량화, 그래서 HRQ라고 그러고요. 휴먼 릴라이어빌리티 퀀티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 모델이 그 개별적인 팩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휴먼 비헤이비얼 모델, 인간 행위 모델, 인디비주얼 팩터, 개별적인 그 팩터들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 뇌는 인지 과정이 있고 그 인지 과정의 반응에 있어서 그 내부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고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필터해서 봤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요구되는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단기 기억 장치, 그 장기 기억 장치가 있어요. 우리 뇌가. 그리고 예, 그렇게 되고 또 종이에 적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익스터널 메모리 개념이 되겠죠. 메모를 한다거나 뭐 하게 되면. 그리고 환경적 또 상황적인 팩터들이 이렇게 다 반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실수로 사람의 실수로 위의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위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인간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뭐야 뭐 저 위험 분석 기법 7가지 다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저기 뭐야 위험 관리 추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다가 보면 이제 그 위험 관리 계획서 작성하는 거 위험 관리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게 나옵니다. 그 위험 관리 추진 방법은 그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그 의료기기 위험 관리는 ISO 14971 이게 위험 관리 그 규격이죠. 아, 의료기기 위험 관리 규격인 ISO 14971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되고요. 또 위험 관리는 생산하는 품목이 적합하게 계획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험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분평통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위험 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작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수시로 보완해야 된다. 최소 1년에 한번 PMS를 실시해라. 그래서 시판 후 그 관리를 계속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및 생산 이후 위험 정보를 그 지속적으로 수집해라. 그래서 PMS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그 국제표준인 ISO 14971 이거를 토대로 제조자들이 위험관리 시스템 및 절차를 그 유지하고 ISO 14971 규격에 맞게 해라. 그래서 ISO 14971 규격에 맞게 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한참 그 앞부분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위험관리는 그 본론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규격을 보면 그 부속서가 있죠. 부속서가 있고 그 부속서에 우리 회사는 그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계됐다. 그러면 그 부속서를 보면 되고 뭐 H였나요? 까먹었네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회사는 그 체외 진단 기하는 회사야. 그러면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위험 관리가 부속서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ISO 14971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요 안에 들어있는 부속서까지 포함해서 우리 회사 제품에 맞는 그 위험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GMP 단계에서 위험 관리는 생산하는 품목이 적합하게 계획돼야 되죠. 그래서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유통, 폐기 이런 말이 뭐예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래서 제품의 전 주기 단계에서 위험 관리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기록하고 위험 관리에 대해서 그 위험 관리 절차서, 위험 관리 계획서, 위험 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필수적인 요소들이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위험 관리 절차가 이제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통제하는데 이제 이거 끝 한두 페이지 끝나면 이제 위험 관리 절차를 완전히 들어갑니다. 하나씩. 그러면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위험을 분석한다는 말은 의료기기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무엇이고 또 안전과 관계된 특성이 무엇이고 또 다양한 위의 요인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거기서 가능한 위의 상황을 판단해야 되죠. 이게 분석입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그럼 위험을 평가한다.
이것은 위험관리 계획에 정의된 기준을 사용해서 식별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이제 평가죠. 그리고 위험을 이제 통제해야죠. 통제란 말은 위험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위험 감소 방법과 필요한 실행 조치를 정리해야 되죠. 그래도 남아 있으면은 그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 이득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감소 조치를 취한 이후 위험 발생 여부를 검토한다.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 요거 됐죠? 이제 이해 갔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대로 위험 관리 13단계 절차에 이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씩. 자, 그래서 위험 관리 추진 방법에서는 ISO 14971 2007요 버전이 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위험, 이게 기반이니까 이걸 공부도 당연히 이걸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속서들이 딸려 있으니까 회사에 맞게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일단 분평통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고, 어떻게 오라고 그랬죠? 분평통 전위생,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평통 전위생, 이렇게 여섯 글자, 분평통 전위생. 자, 따라하세요. 분평통 전위생. 예,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과 위험 평가, 이거를 위험 사정이라고 그러죠. 위험 사정이라고 그러고, 이 전체 프로세스 13단계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13단계는 위험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총 13단계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이 6개니까 13단계를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고, 또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평통 전위생, 이걸 꼭 외워달라. 자, 그래서 위험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고, 그럼 이 위험을 평가하고 줄이기 위한 게 통제라고 그랬죠. 자,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잔여 위험이 남아있나, 또 허용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위험관리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PMS 해야죠. 그래서 생산 및 생산 후 정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거 꼭 이렇게 분평통 전위생만 기억하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을 쭉 나갈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위험관리 기법도 공부하고 뭣도 하고 그랬지만, 위험관리의 정의랑 절차는 분평통 전위생에서 파생되니까 요 여섯 글자만 알면 전체 흐름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O 14971 규격에 따른 추진 실무를 말씀드리면, 위험관리 추진 조직의 구성, 위험관리 계획 수립, 드디어 이제 계획 나오죠. 의도된 용도 및 안전 관련 특성의 식별, 이 말, 또 위의 요인의 식별, 이런 말 자체가 위험 분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분석이잖아요. 제말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위의 요인의 식별, 또각 위의 상황에서 위험 산정, 그 다음에 위험 평가, 그 위험 통제.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 분석이 되죠.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위험 통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평통 전위생, 이 여섯 글자만 기억하고, 여기서는 이제 분평통 분석, 평가, 통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흐름만 알면 당연한 얘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위험관리 추진 조직의 구성에서는 회사에서는요, 위험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회사 규모 및 특성에 따라서 상설 조직을 설치할 수도 있고, 태스크포스 팀, TFT 팀을, 왜냐면 위험관리 자체가 개발 초기부터, 의료기기, 우리 회사가 제품을 개발할 때 의료기기 개발 초기부터 관련자들이 다 포함돼야 되죠. 품질 책임자, 위험관리 책임자, 연구소장, 뭐 관계된 사람들 다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TFT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위험 관리는 개발 초기부터 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책임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GMP에서 관리 책임을 보면 최고 경영자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한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해당 업무를 이제 배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위험 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기록하고 또 국가 법령, 지역 법령, 국제 표준 이런 거에 기반해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 즉 최신의 기술과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사항 등 이런 그쓸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참조해서 위험 관리를 할수 있게 그렇게 조직도 만들어주고 자격이 없으면은 외부에 나가서 외부 교육을 받고 위험 관리 교육을 받고 와서 할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험 관리의 지속적인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된 주기 간격으로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또 해당 결정들 이런 거 그리고 취한 활동 이런 것들이 기록돼야 되고 제조자가 적소에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진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는 품질 관리 시스템 검토 일부로 될수 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시스템상에서 설계 입력, 설계 출력, 설계 검토,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쫙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품질 문서로 다 구비가 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절차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계획서 있어야 되죠. 위험 관리 보고서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추진 조직 구성원은 위험 관리 자격 및 제품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내외 전문가 및 대표자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우리가 기능적 기능적 매니저, 기능적 매니저 이렇게 있으면 이 치프 이그제큐티브가 이제 그 대표 또는 임원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이 협동 조직을 프로젝트 코퍼레이션을 만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위험 관리에서 해당되는 그런 기능적 사항에 대해서 스태프들을 이렇게 엮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위험 관리를 제품 개발 초기부터 반영을 해서 해라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 제품을 만들고 나서 거꾸로 위험 관리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또 제품을 만들고 나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를 역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장 크게 힘든 부분이 위험 관리는 그래도 역으로 만들면 되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완제품이 된 상태에서 그 기능을 역으로 추적해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하시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도 편하고 위험 관리도 편하고 사용 적합성도 위험 관리를 할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사용 적합성을 같이 반영해서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돈도 싸고 한 방에 끝나잖아. 근데 모든 의료기가 임상 시험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용 적합성을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령이잖아요, 요령.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 제품이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제품이면 사용 적합성을 같이 반영해서 해주면 한 방에 끝나잖아요. 물론 임상 시험과 사용 적합성 테스트는 다른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나 저기 뭐야. 같이 반영해서 하면 완제품에 대한 사용성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되는 사용 적합성의 문제는 한 방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령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직원이 자격이 없으면 외부 교육 보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등성이 입증되는 그런 의료기기랑 또, 사용에 대한 지식, 경험, 관련 기술, 또
관리 방법, 위험 관리 기법. 앞에서 많이 썼지만 우리는 어차피 FMEA를 쓰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갔다 왔으면 이제 그, 저기 뭐야, 직원 관리, 거기에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위험 관리 교육을 듣고 왔다. 그러면 자격 관련 기록 거기 적고, 임명장 발부해서 위험 관리 책임자, 또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듣고 왔다. 교육 받고 왔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리자, 이런 임명장도 주고, 이제 그 교육도 받고 온 걸 기록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자로 이제 그 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업무를, 임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위험관리 계획의 필요성, 그러면 위험관리, 여러분, 위험관리 보고서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계획서는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위험관리 보고서가 워낙 중요한 문서다. 그러면 보고서를 목차대로 작성을 해도 빠뜨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빠뜨리는 부분, 누락되는 부분, 또 이제 정말로 중요한데 누락됐다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위험관리 보고서를, 그러니까 위험관리 보고서 자꾸 이제 결과물이 그거니까 위험관리 보고서, 보고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GMP잖아요. GMP니까. 그래서 위험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양질의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직적 접근이 필요하니까 위험관리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위험관리를 위한 어떤 그런 이정표를 만들고 또 객관성의 입증을 해야 되죠. 또 필수 요소가 누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관리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위험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위험관리 활동의 계획 범위에서 대상 의료기기와 그 수명 주기의 각 단계, 그러니까 뭐 연구개발, 뭐 저기 뭐야, 뭐 저기 그 저기 뭐 저기 출하했다거나 그런 전체 이제 의료기기 라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를 식별하고 그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위험 관리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책임과 권한 배정이 여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요. 위험 관리 활동의 검토 요구 사항, 또 위해 발생 가능성이 산정될 수 없을 때 그 허용 가능한 위험을 결정하기 위한 제조자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허용 위험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위험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증 활동해야 되죠.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하고 또 관련된 생산 및 생산후 정보 수집, 그래서 그 PMS,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 계획, 그러면 위험관리 계획은 위험관리 그 파일의 하나고요. 그래서 위험관리 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방금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여기 앞에서 봤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위험관리 계획에서는 그 그림 D4나 D5, 이 말은요 규격에 나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이게 RA 과정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강의 자료가 늘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규격을 드리니까 이 D4, D5, 제가 드린 그 규격에서 이거 D4, D5 찾아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얘가 별 내용이 아니라 위해의 발생 가능성, 즉 probability랑 위해의 심각성, severity, 이걸 조합해서 허용 가능하고 어떤 것은 허용 가능하지 않은가를 매트릭스로 나타내거든요. 어차피 뒤에 나옵니다. 이걸 처음 보시는 학생분들은 어차피 좀 이따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림 D4나 D5가 현재 뭔지 몰라도 어차피 그 요표다. 아셨죠? 그래서 위험평가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발생 가능성, probability랑 위의 심각성 수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시비어리티가 되죠. 시비어리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위험을 줄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언랍존이 바로 요겁니다.
50, 이렇게, 여기, 노란색. 노란색이 얼랍존이에요. 이, 얼랍존을 허용할 수, 아니,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낮추는 거죠. 이거 다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매트릭스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매트릭스를 더 세분화해서 무시할 수 있는 거, 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허용 가능, 또 위험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낮은 수준. 그래서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 아까 전에 조금 방금 전에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관련 규격을 지켜서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위험 관리 계획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의료기기 수명 주기 동안에 변경되는 경우 위험 관리 파일에 그 변경에 관한 기록 유지시키고요. 이런 말 자체는 GMP잖아. 이건 GMP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규격을 공부하지만 위험 관리를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다 GMP로 귀결되는 거죠. 행위는 GMP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적합성 여부. 준수 여부라는 말은 이제 그 적합성 여부는 위험 관리 파일을 검사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라 이런 말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머릿속에 남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3단계가 나오고 이 13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하나씩 또 이제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를 알고 이제 내용을 봐야 되다 보니까 이제 요 표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위험 관리 13단계는 분평통 전그 위생 이렇게 봐야 전위생이다. 그래서 분평통 전 위생 아셨죠? 자, 그래서 어떤 책은 전체라고 돼 있고 영어다 보니까 전체가 전체고 어떤 책은 총이라고 번역했죠? 전체 잔여 위험이나 총 잔여 위험이나 전체 잔여 위험이나 총 잔여 위험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책마다 어떤 책은 전체 잔여 위험, 또 어떤 책은 총 잔여 위험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평통 전 위험 관리 보고서 작성. 그래서 분평통 전 위생 이렇게 오라고요. 여섯 글자 꼭좀 외워주시고. 그러면 그 여기 위험 관리 1단계부터 13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하나씩 볼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4.2, 4.3, 4.4 이거는 제가 규격을 드리면 그 규격의 4.2절, 4.3절, 4.4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해당 의료기기의 의도된 사용, 또 의도된 사용 목적 그 특성을 식별하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기의 의도된 사용이 목적이 있을 테니까 또 어떤 적응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을 식별하고 또 알려지거나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경쟁사 제품이라든가 우리나라 그 식약처의 뭐그 사고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져 있는 걸 같이 반영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식별을 해라. 그러니까 식별. 그다음에 그 위의 상황의 위험 상경 산 산정. 그래서 위의 상황이라는 말을 여러분, 위의 상황이란 말, 이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위의 상황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시 하죠, 그냥. 위의 요인, 그럼 알려지거나 예측 가능한 위의 요인 식별. 그러면 어렵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빙판길. 그럼 알려지거나 예측 가능한 빙판길 식별. 이런 식으로. 위의 요인 빙판길이니까. 그러면 위의 상황은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편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봤고, 이거 봤어요. 자, 계속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럼 위의 상황에 위험 산정. 그러면 위의 상황은 빙판길에서 넘어진 거죠. 그러면 위험 감소가 필요한가? 그러면 빙판길에서 넘어지니까 위험 감소가 필요하죠. 그럼 이게 4단계고, 그럼 위험 감소가 필요하니까 얘가 되고, 그러면 적절한 위험 통제 조직을 식별하고 위험 통제 요구 사항을 기록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험 통제 조치 이런 말은 분평통이잖아요. 분평통. 그래서 위험 통제 조치는 양탄자를 깔던지 염화나트륨을 뿌려서 얼음을 빙판길을 녹이던지 어떤 적절한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위험 통제 조직을 만들고 통제 요구 사항 같은 거 기록하고 위험이 감소될 수 있는가? 그럼 예.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록하고 검증해야 되죠. 그럼 잔여 위험이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6단계고. 그러면 잔여 위험이 아직도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잔여 위험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 총잔여 위험.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인 잔여 위험을 보는 거고 얘는 전체 잔여 위험을 보는 거죠. 당연히 뒤에 있으니까. 아셨죠? 이게 11단계. 그럼 다시 6단계로 돌아와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록하고 검증하죠. 그 다음에 잔여 위험이 수용 가능한가? 그리고 그러면 잔여 위험이 수용 가능한가까지 봤는데 새로운 위의 요인 또는 위의 상황이 알려지거나 기존 위에 영향이 있는가? 이걸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해서 줄였는데 그 해당 요인이 또 다른 요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의료기기 이득이 잔여 위험보다 큰가 적은가 이걸 판단하는 게 이제 8단계가 되고요. 9단계가 여기죠. 그래서 새로운 위의 요인 또는 위의 상황이 알려지거나 기존 위에 또 영향을 주는가 잔여 위험을 평가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9단계. 그러면 이제 알려진 모든 위의 요인을 검토했는가 10단계. 그 다음에 총 잔여 위험이 수용 가능한가 이게 11단계. 그 다음에 위험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게 12단계. 그 다음에 생산 및 생산 후 정보를 검토한다 이게 이제 13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체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평통 전위생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걸 쭉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 분석 단계가 식별이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위험 위의 요인을 식별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 분석이고 평가는 위험이 감소가 필요한가 이거죠. 그 다음에 통제는 위험을 줄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분평통. 그 다음에 전체 잔여 위험을 평가하는 게 전. 그 다음에 위험관리 보고서 작성하죠. 그 다음에 위험관리 보고서를 또 GMP상에서도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생산 및 생산 후 정보 검증에서 PMS,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에서 시판 후그 위의 정보들을 우리가 계속 위험관리 보고서에 반영을 해줘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판 후 감시까지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서베일런스까지. 자, 됐죠? 자, 그럼 1단계부터 이제 하나씩 봅니다. 자, 스텝 안에서는 의도된 용도 및 안전 관련 특성의 식별. 잠깐만,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저기 지금 거의 2시간 40분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끊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일단 1단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